시조를 국악가락에 맞춰 부르는 전통 성악곡인 가곡은 인류 무형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우리나라 전통 가곡을 알리고 있는 가곡 전수관이 문을 연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아한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은 어느새 끊어질 듯 말 듯 이어지는 곡조에 차분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우리나라의 전통 성악곡 가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린 음악이 가곡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가곡 보존에 나서기 위해 가곡 전수관이 마산에 세워진 지 어느덧 10년. 전수자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좌도 마련해 가곡을 알려왔습니다. 계속 배우다 보니까 가곡의 매력들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주년 특별 공연에서는 가곡뿐 아니라 불교 음악인 범패와 판소리,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을 거다. 좀 칙칙하고 그런 건데 오니까는 그게 아니고. 너무 감동이 가서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느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전통 가곡.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뿐 아니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